있습니다. 아직 배가 넘어가지 않은 상황에서 어선들이 구조한 인원수 90명, 해경이 구조한 인원수는 선원들 포함 82명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사건 발생 8시간 후 팽목항에 도착, 유가족들에게 단 한 명도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며 유가족들이 원하는 진상규명을 약속하고 책임자 엄벌을 천명했습니다. 사건 첫날 오후 8시에 해수부에서 시작된 첫 정부 차관급 회의에서 언닌과의 단독 계약을 결정한 문건이 한겨레 기자에 의해 입수되고 공개되었습니다. 5월 19일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대국민 담화 발표, 5월 21일 여야는 청와대를 조사 대상에 포함시킨 세월호 국정조사 합의, 5월 25일 여야는 심재철 위원장으로 하는 세월호 국회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을 완료, 6월 2일 세월호 국조특위 첫 일정으로 팽목항을 방문하였고 여당은 굴참, 6월 29일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보고 돌입, 7월 9일 세월호 특별법 제정 서명 국회의원 178명 동참, 7월 10일 박근혜 대통령 여야 원내대표 세월호 특별법 7월 16일 처리 합의, 7월 11일 세월호 국조특위 기관 보고 마무리, 7월 14일 유민 아빠 단식 돌입, 7월 16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결렬 본회의 무산, 7월 17일 여야 세월호 특별법 협상 재결렬, 8월 7일 수사권 기소권 그리고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세월호 특별법 1차 합의안 발표, 유가족들을 비롯한 국민들이 합의안을 반대했고 재협상 요구, 8월 19일 의미 없는 세월호 특별법 2차 합의안 역시 유가족들과 국민들이 반대하였고 재협상을 요구, 8월 28일 유민 아빠는 46일 만에 단식 중단, 8월 30일 세월호 국조특위 활동 종료, 9월 1일 새누리당 세월호 가족 대책위 3차 협상 결렬, 9월 1일 여야 원내대표 특별법 협상 공식 재개, 9월 13일 여야 원내대표 협상 결렬, 9월 29일 여야 유가족 3자회담 협상 결렬, 10월 31일 역시 독립권, 독립성, 수사권, 기소권이 없는 세월호 특별법 타결, 11월 4일 참사 202일 만에 세월호 특별법은 통과되었습니다. 2015년 3월 27일 여당 지명 위원들의 발목 잡기로 특별조사위가 5달째 난항을 겪는 와중에 해수부는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 범위와 인력을 대폭 축소하고 정권의 고위 공무원이 실질적인 조사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각 소위원장의 권한을 침해할 수 있는 특별법 시행령을 예고했습니다. 4월 4일 유가족 측은 불행령이나 다름없는 시행령이 폐기될 때까지 아이들의 추모식을 치룰 수 없다고 천명, 일주기였던 지난 4월 16일 아이들의 가족들은 제대로 된 추모식 한번 치르지 못하였습니다.